스위치 평매듭을 만들기 전에 평매듭 영상을 참고해서 평매듭을 먼저 숙지해 주세요. 실 4줄을 가지고 우선 평매듭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. 평매듭 하나를 만들고 나서 그 아래로 하나의 평매듭을 더 만들려고 하는데, 이때 기둥실과 역능실의 자리를 바꿔주는 것이 스위치 평매듭입니다. 기둥실은 바깥쪽으로 나가고, 역능실은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실의 자리를 바꿔주고 나서 평매듭 하나를 만들어주면 두 개의 평매듭 사이에 생기는 X자 모양이 스위치 평매듭의 모양입니다.